여보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줌입니다. 오늘은 생가자미 두 마리 가지고 애호박 넣고 애호박 가자미 조림을 맛있게 해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생가자미 두 마리인데 머리 쪽으로 다 손질 다 했거든요. 비늘 다 치고 했는데 생가자미라서 소금 간을 약간 했습니다. 조림을 한다고 해도 간이 안쪽까지 다안 배이기 때문에 앞뒤로 해서 소금 간을 약간씩 해주세요. 조림장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진간장. 4스푼입니다. 간을 1스푼 들어갈게요. 고춧가루 반스푼입니다. 섞어주세요. 여기에 물 100ml 정도 넣어주세요. 애호박을 썰어줍니다. 조림냄비에 애호박을 깔아주세요. 깔아놓은 애호박 위에 가자미 올려주세요. 올린 가자미에 양념해둔 거한 3분의 2 정도만 뿌려주세요. 양파 반 개만 사용할게요. 썰은 양파 가자미 위에 올려주세요. 대파 어슷썰기 해줄게요. 썰은 대파 위에 얹어주세요. 고추 하나 어슷썰기 해줍니다. 홍고추 위에 얹어주세요. 쉽죠? 위에 남은 양념 뿌려줍니다. 가장자리로 물한 100ml 정도 살짝 둘러주세요. 고춧가루 반 스푼만 위에 한번더 살짝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절여주면 되거든요. 조림하러 갑니다. 중약불에서 한 20분 정도 절여주세요. 한 10분 정도 됐는데 중간 점검입니다. 약간 기울여서 국물을 위로 끼얹어 주세요. 뚜껑 닫고 졸여줍니다. 오, 불을 끌게요. 자, 부산아지매 표 애호박 가자미 조림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